잠자는 자세로 알아보는 강아지 성격. 오늘 알아볼 자세는 강아지가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다리를 쭉 뻗고 옆으로 눕는 것은 강아지들에게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수면 자세인데요. 이런 수면 자세는 어린 강아지들이나 관절이 뻣뻣한 노령견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자세라고 합니다. 짱아까미도 낮잠을 잘 때는 주로 이 자세를 많이 하는데요. 대표적인 의미로는 주변 환경에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저명 수의학 박사 제니퍼 코츠 박사님의 말에 따르면 반려견들이 주변 환경에 편안함을 느끼고 실내 온도가 쾌적하다고 느낄 때 이 자세로 잠을 잔다고 주장을 합니다. 야생 생활을 했던 개들에게는 비록 옆이지만 배를 노출시킨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수면 자세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친숙한 환경이 아니라면 결코 강아지들은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로 잠을 자는 강아지는 일반적으로 행복하고 집안 어디든 수면을 취할 수 있지만 연구에 의하면 좁은 장소보다는 넓은 장소를 선호하는 강아지들이 많고 비교적 깊은 수면을 취하는 자세로 저기 보이는 짱아처럼 꿈꾸는 듯한 자세를 보이며 발의 움직임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보다는 더운 여름에 이 자세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더운 날 강아지가 시원한 타일 위에 뒹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더위를 식히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 이러한 행동을 강아지가 보인다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쿨패드를 깔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옆으로 자는 경우가 많다면 그것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변 환경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반려견이 스스로 안전한다고 느끼며 유지관리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집, 그리고 보호자 회사에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느끼고 보호자에 대한 엄청난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세로 잠을 자는 강아지들은 성격이 낙천적이고 충성심이 비교적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호자들이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옆으로 누워 자는 반려견의 경우 깨어있을 때 주의를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Nope. 요약하면 The Side Sleeper, 옆으로 자는 자세는 반려견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수면 자세이고 다리를 쭉 뻗은 채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입니다. 반려견 입장에서는 중요한 장기를 노출해야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곳이 아니면 이 자세를 할 수 없습니다. 반려견이 세상 편하고 안전하며 평온한 것을 보여주는 수면 자세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 매우 친숙하고 편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실내 환경 온도가 매우 쾌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집 반려견이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다면 절대로 깨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지금 꿈속에서 엄마 아빠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만나는 간식을 먹는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짱아까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